다음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 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재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 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